안녕하세요. 한옥에서 사는 마크 태뚱인데요. 한옥은 다양한 한국 문화를 알아볼 수 있는 출발점으로 생각하는데요. 바깥에 보이는 지붕 기와에 대해 한지가 되게 예뻐서 여백에 대한 컨셉 알게 되고 어떤 가구 썼는지 어떤 토장이 썼는지도 궁금해서 막는 부분이라 그래서 수막세라고 해요. 삼국시대 한 서른 개 조선시대 책장 인장함 시다시대 톡이에요. 구본창 작가의 여백 여백? 백자의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다른 식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. 위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이 힘든 환경에서 자르니까 이렇게 나와요.